그리고 이제 배경이 좀 약간 밝아야 돼. 이쪽은. 그래서 이제 이 밝은 배경을 좀 페인팅 오일과 함께 뻑뻑할 때는 이제 페인팅 오일을 가지고 이렇게 싹싹 비벼주면 머리카락 자리. 이렇게 뒷자리, 뒤통수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약간 울트라마린 색깔과 그늘진 느낌이 이제 이렇게 반다이크 이렇게 넣어서 이건 서로의 어떤 빛은 반대로 돼 있네요. 통일감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뭐가 아쉬워요? 아니 요거는 요쪽에 어떤 빛이고 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 오는 빛이고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왜냐면 빛이 이제 반대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분위기를 내는 거는 이제 이렇게 서로 비슷한 색깔들끼리 믹싱을 해주고 서로 또 영향을 주고 이랬을 때 이제 그림의 분위기는 이제 좀더 자연스러워지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쪽 색깔과 이쪽 색깔이 서로 도킹하면서 이렇게 좀 믹싱이 되는 그런 게 이제 이런 스타일의 장점인 거예요. 이런 것만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교류만 시킬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이렇게 반다이크라든가 뭐 세피아 뭐 약간 이제 좀 반사 자리는 이제 좀 반다이크랑 울트라 색깔을 좀 적절하게 놓아서 이렇게 좀 머리카락의 느낌을 이제 이렇게 내주는 그래서 이렇게 좀 세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반다이크 색깔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약간 청기를 동반한 또 옷이고 스웨터에 스웨터. 그런 거가 있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머리카락과 이런 느낌들에 대한 표현만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쪽에서도 머리카락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그리고 약간 또뭐 옐로우 워커 색깔이 이제 살짝 이쪽에는 이제 드러나주고 세피아도 들어가주고요. 그래놓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가 약간 청바지 스타일과 청계통 거를 이제 좀 요쪽 청바지 스타일을 살짝 입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놓고 요쪽은 또 아니면 또 스타 색깔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의류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나름의 또 이게 자연스러운 맛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블랙 울트라 색깔 이게 일단은 뭐 이렇게 이게 어떤 상반신이 드러나는 거에 어떤 거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얼굴도 중요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이런 느낌들을 먼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여기서 또 다른 것도 많지만 이게 종이라서 또 금방 흡수를 해요. 또 그 흡수하는 느낌들을 좀 잘 보면서 뻑뻑하면 이렇게 좀 페인팅 오일 같은 거를 좀 섞어서 이런 식에 대한 그늘 자리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위치 파악도 해주면서 이쪽은 청바지까지 빛을 받은 거니까 이쪽은 더 좀 밝게 끄집어 내주고 옷도 이제 이런 것도 빛이 서로 반대로 오고 있네요. 아닌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이제 하이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빼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서 빛이 탁 들어와주는 좀 산뜻하게 들어와 줬다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이 이제 있고 반대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센 놈을 이제 이렇게 잡아주면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블랙 머리카락
높게 좀 약간 중간 톤의 느낌을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좀 더 센 놈으로 이제 이렇게. 보컬들을 이제 조금 이제 두툼한 스타일로 이렇게 좀 잡아주지만 약간 측면이니까 측면에 맞게끔 이제 뭐 적절한 표현이 좀 들어가지고 그리고 요래 놓고 이제 뭐 약간의 어떤 눈코입을 뭐 살짝 건드려 보면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눈코입 자리를 뭐 그렇게 무리 없이 표현해 놓으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 이렇게 눈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눈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뭐 저쪽 눈썹은 뭐 그렇게 티는 안 나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눈썹 해주고 일단 코 아직까지는 이제 좀 너무 블랙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니까 코에 콧방울 자리를 좀 가볍게 살살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그리고 어떤 미간 쪽 요쪽도 조금만 이렇게 눈과 이렇게 코가 꺾이는 자리 그쪽을 좀 해주고 그리고 또 요 아래 입술 자리, 입술 자리가 이제 이렇게 입술? 여기 이렇게 아랫입술의 어떤 그늘 자리를 먼저 이렇게 살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의 어떤 눈 약간 쌍꺼풀일 거예요 아마 약간 속눈썹을 먼저 그려주고 네. 그리고 쌍꺼풀을 살짝 먼저 주면 속눈썹 또 있지만 요 안, 눈 안에 눈동자를 뭐 가볍게 넣어도 되고 눈동자 있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속눈썹이 좀 길어요 그래갖고 속눈썹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속눈썹 있고 그래서 아래에 비춰지는 요 눈은 조금 덜 보여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요런 놈은 이제 그냥 이렇게 언뜻 보면은 이제 이미 끝나 보이잖아요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가볍게 좀 그렇게 세지 않게 이제 쌍꺼풀 자리가 살짝 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몇 번을 해봐야지 이제 아 저게 이제 저 정도 위치에 이제 쌍꺼풀이 들어가겠구나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쏙 말려 들어가게끔 그런 게 일단 그리면서 이제 필요한 그려놓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앞머리카락이 이제 유연하게 이렇게 해갖고
머리를 또 이렇게 살짝 띠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거래 갖고 잔머리? 아니 잔머리보다도 이렇게 양갈래로 뜬 그런 머리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가르마 뜬 거예요. 가르마 앞가르마. 앞가르마에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좀 진한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저 살색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 줘야 되니까. 앞가르마 쪽을 해놓은 상태에서 살색이 좀 들어가지고 이런 데도 조금만 늘진 느낌도 들고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표정이 삐진 것 같네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안 사줘갖고 저기 그 원래 저기 원래 창가에 창가 어떤 구석에 있는 거군 저게. 창가 구석에서 그냥 시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래서 그 옆머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느낌 이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오고 밑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밝은 느낌의 그래서 이제 측면 모습으로서의 어떤 자연스러움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머리카락의 흐름이랄까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은 머리카락에 또 빛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이라이트? 있어야겠지요. 이런 쪽에 이제 조금 더 가면 측면성에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옷이 좀 강해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런 머리카락도 좀 강하게 드러나는 애들이 몇 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보라색 리본이랄까 뭐라 그럴까 그거를 이제 걸치고 있는. 이게 이제 핑크빛 느낌이 이제 요거 하나 있나? 핑크빛에 이제 약간 좀 청기를 약간 넣어줘야지 보라기가 조금 느껴지니까
핑크빛에 여기 이제 그 리본을 달고 있어요. 이렇게 핑크빛에 이렇게 조금 더 조금 센 앞에서 오는 건가? 여기 저 옆에서 보는 거지. 옆에서. 옆에서? 그리고 또 저쪽. 저쪽에 있는 또 머리띠. 이렇게. 머리띠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머리띠에 뭔가 이렇게 모양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쪽은 좀 멀리 가는 쪽은 좀 가볍게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도 또 이렇게 나름의 또 이렇게 머리카락에 흐름이 좀 있어줘야 되고. 그래서 머리카락의 또 자유로운 표현과 또 이쪽은 또 조금 또 옷이 꺾인 주름이 꺾인 그런 느낌들을 좀 표현해 주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이쪽도 좀 주름이 꺾여서 이렇게 나온 이런 자리들도 이렇게 색감으로서 분위기로서 내주고 이 눈 이 아래쪽은 조금만 더 진하게 현재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어떤 느낌. 그리고 이제 입술이 약간 밝은 환하게 밝은 핑크 아랫 입술이 그리고 이제 좀 흰색을 좀 넣어갖고 그런데도 해주고 그리고 그런 느낌들이 또 옆구리에 옆 볼라인 볼라인에 이제 좀 조금 좀 밝게 끄집어내는 이런 자리를 또 한두 번 더 만져주면 이런 데라든가 이런 이마 자리 양감이 덩어리가 되게 잘 잡힌 것 같아요. 애기 진짜 볼살처럼 탱탱해요. 그런 사진을 잘 고른 거지. 사진을 잘 골라도 표현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요. 그리고 저 코라인이 좀 경계라인이 좀 모호하다면 뭐 외곽을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욕심만 나다가 욕심만 냈다가 또 결국은 또 몇 개를 못하네. 그래갖고 또 이렇게 경계를 깔끔하게 줘야지 또. 그러면서 이 중간 관계를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 그런 데가 더 약간 좀 올리브유 좀 약간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어린이의 어떤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물론 어떤 그 색과 컬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뭐 크게 뭐 별 차이가 뭐 있겠냐마는 그래도 좀 이렇게 어린이부터 해갖고 또 어른 또 이렇게 어르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해 보는 것도 이게 좀 인문화 쪽으로 좀 입문하실 때 부담을 좀 덜 가질 수가 있는 그런 거니까 어린이부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린이 쪽을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왜요? 귀여워서? 특히 이제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사실은 그 손주한테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열심히 그리시는 분도 계시고 막 다양해 사실은.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또 자기 얼굴도 한번 잘 그려보고 싶지 뭐. 또 자꾸 하다 보면 또 누군가에 대한 또 칭찬도 듣고 들으려면 또 주변 사람들도 또 잘 그려주고 싶지. 다양하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 제가 보기에는 저도 사실은 부담을 갖고 이제 그리긴 하지만, 네. 부담을 좀 덜 가지시고, 네. 부담을 좀 줄이시고, 그냥 이렇게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한번 그냥 편안하게 그려보는 거가 제가 보기엔 그냥 이렇게 어린애에서부터 해갖고, 골격이라는 것도 한번 좀 공부해 보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오늘은 어린이 한 세 명 정도는 그릴 줄 알았더니 둘밖에 못 그리겠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